네, 안녕하세요. 시흥시청 정책상담 박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공무원님. 저는 시흥시의 한 가정집에 살고 있는 최첨단 가정용 AI 로봇 진호봇입니다. 네? 로봇이요? 아니, 로봇이라니. 이런 장난전화 하시면 안 됩니다. 너 왜 이런 미니 장난전화? 아닙니다. 진 리얼 AI 로봇입니다.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아, 정말 로봇 맞으시군요. 근데 로봇이 무슨 일로 전화를... 요즘 제가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주인님 부부가 지금 맞벌이 중이라 모든 집안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빨래, 청소, 식사, 설거지, 다시 빨래, 청소, 식사, 설거지 계속합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저런, 정말 힘드시겠어요. 여기에 주인님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2명도 돌봐야 합니다. 아이들 학교 끝나면 숙제도 봐줘야지, 간식도 챙겨줘야 하지, 공부도 시켜줘야 하지, 놀아주고 밥 먹이고 간식 먹이고 공부 봐주고 혼자서 집안 살리네. 아이들 돌봄까지 도와줄 친인척도 주변에 없고. 그러면 집안일을 도와드릴 분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니 주인님 부부가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매우 걱정하셔서 저도 고민하다가 시흥시에 이렇게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아, 아이들 돌봄이 걱정이시라면 안심하고 초등생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시흥시의 초등 돌봄 기관을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미 알아봤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아이누리 돌봄센터, 돌봄 나눔터, 초등 돌봄 교실 등 시흥시에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 기관이 아주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헷갈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딱 맞는 기관 찾고 싶습니다.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초등 돌봄 통합 플랫폼과 콜센터에서 다양한 초등 돌봄 서비스 정보를 한 번에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오, 초등 돌봄 통합 플랫폼? 콜센터? 그게 무엇입니까? 지난해 11월 오픈한 초등 돌봄 서비스 통합 안내 사이트와 콜센터인데요. 시흥의 초등 돌봄 기관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초등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싹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진 쉽고 빠른 원클릭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럼 콜센터가 언제 생겼대? 그럼 거기선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 주변 초등 돌봄 시설이 어디 있는지 안내해드리고요. 상시 돌봄부터 긴급 돌봄을 포함해 교육, 활동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정보는 물론 현재 시설 이용 인원이나 대기 인원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121개 돌봄 기관과 맞춤형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니. 그런데 로봇인 저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시흥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정부 24와 연동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진호부님의 주인분께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시흥시 초등 돌봄 서비스로 검색을 하시거나 여기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제 궁금한 게 모두 풀리셨을까요? 잠깐. 아까 콜센터 얘기를 하셨던 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콜센터는 무엇입니까?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 처리를 위해 초등 돌봄 통합 상담 콜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상담 지원을 통해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 해결. 고민 해결. 주인님께 알려드리러 출발! 여보세요? 그냥 끊은 거예요? 2022년도에 초등 돌봄 기관이 더 증설되어 통합 플랫폼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